레더가 바로 걸렸습니다. 자, 이번 맵은 예, 방금 아까 했던 더 스트루즈도르프네요. 예, 공장 맵 북방의 맵이죠. 크지지요? 영국 상대로 하기에는 북방. 북방 정말 좋죠. 그리고 예, 10시 지역 영국. 아, 또 아까와 같은 또 그런 양상이 나올 것인가? 아, 근데 지금 대세 전략을 안 쓰시네요. 유럽 및 어떤 전략요? OPO 매벙 E티어 전략을 안 쓰시네요. 아, 그뭐 요즘에 또 그런 게또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 예, 특히 이런 큰 맵에서는 OPO 전략이 상당히 통할 텐데. 척이라. 모르죠. 예. 도하면 도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차라리 선바이크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냥 투국척 엠지스나 쓰실 것 같은데. 아, 오토바이가 아니다. 아. 자, 지금 국민측탄병 나오고 있고요. 선엠지 아니겠습니까? 영국은 선국척 아니죠? 아니면 선 오토바이를 가든가. 예. 이게 이제 선 오토바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중위가 그 예, 혼자서 이제 딱 먹을 땅콩을 때 있잖아요. 방해해줘야죠. 그때 이제 중위를 딱 따먹는 그런 또 아니면은 분위기를 또 띄우는 그런 거죠. 전략도 있어요. 그 선칫국님이 자주 쓰시는데 그 투국척 1MG 스나 이렇게 전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빠르게 2인척 1MG 있으나. 예, 빠르게 2티어 가서 그 MP40 들려줘서 이제 한번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몰아치는 전략이 있는데 일단은 MP40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즉시 토미한테는 정말 강력하거든요. 브랜 토미가 모이지 않는 이상 붙는 순간 토미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또 스나가 또 열심히 사격을 해주고, 또 시간이 살짝 생기면은 또 MG가 뒤에서 제압을 또 하고. 브랜이 들어오면은 이제 빠르게 2티어를 갔기 때문에 이제 판슈래 판파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자, 두 번째 MG가 나왔고요. 자, EPO 1국적 1MG가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아무래도 역시나 8시 지역에 뮤니션을 먹고 예. 거기에 또 트럭을 박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영국 많아요. 뮤니션 안 먹는데? 지금 기름 끊고 있죠. 뭐하러 저걸 끊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거 끊을 때가 아닌데. 니 지금 저 트럭 옮길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뭐하냐, 지금. 설마 지금 저 중앙이 아니고 저 입구 쪽에 있는 저 유니십 자리 저기에 지금 트럭 박았나요? 아이고, 이러나.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휴대폰에 한 번씩 이럽니다. 일단 지금 브랜 나오면은 망하거든요, 오빠. 아, 모르겠네, 지금 너무 빠르게 스나를 뽑는 거는 망할 수도 자, 브랜 캐리어가 나온 것 같진 않고요. 있거든. 예, 아, 근데 지금 만약 브랜 캐리어가 나왔다면 지금 MG 잡아먹으러 왔겠죠. 지금 브랜이 나오면 즉시 망하거든요. 자, 지금 톰이 발견됐고 또 중이 발견되었고요. 예. 근데 트럭이 아직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아마 지금 본진 쪽에 있는 거 같네요. 저기 미트리나가. 아직 본진에서 이동 안 했나요? 예. 일단은 이제 이동할 것 같네요. 저 쪽. 예, 이제 이동할 것 같네요. 예, 이제 스나가 나왔고요. 자, 1국척 1MG 스나. 예. 지금 이제 그 맨파 되는 즉시 2티어 올려줘야죠. 아, 리콘 토미한테 저격을 하는 스나이퍼입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아니면 리콘은 아닙니다. 엠지가 아직까지 브릿지에 있었고. 아, 지금 저거는 지금 토미가 지금 엠지를 오히려 역공격을 할수 있는 시점이죠. 아, 도망가네. 약간 영국 유저 아주 잘하는 유저 같진 않네요. 그렇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3시 지역 기름을 끊어주고 있고요. 지금 3톰인데 기동성에서 브랜이 없으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저렇게 기름 끊어주는 건참 좋네요. 자, 2티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전투지 한번 몰려야죠. 예, 영국이 많이 아쉽습니다. 피망님 말처럼
지금 토미를 이동 페널티를 무시를 하고 그냥 무슨 미국 게임하듯이 게임을 하고 앉았는데 지금 군척 땅 먹지 말고 커버 껴야죠. 지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엔지 하나 믿고 그냥 하는 거니까 아주 안 좋아요. 저 토미가 토미가 강하기 때문에 엔지 금방 잡거든요. 그렇죠. 토미는 강해요. 아 지금 토미 때리지 말고 지금 중위만 1.4 해줘도 좋거든요. 중위 1.4 아 지금 엔지 지금 1.4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책임 걸릴 거예요. 네. 이렇게 제압이 되고 하면은 토미를 구슬을 하는 거 중위 아 지금 저 영국 보병들이 지금 9시가 지금 9시 지금 9시 16 미니션에 지금 트럭을 봤어요. 아 이거 막았나요? 예, 9시 저기 트럭을 박은 것 같은데 저게 많이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지금 영국이 그 이동 동선이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 게임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망조가 짙은 자리인데 지금 MP40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지금 2티어가 올라갔고 이제 2티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2티어 건물을 짓고 있고요. 자 뮤니션 78 MP40 하나 정도는 늘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토미가 저게 안 모여있으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화방보다는 MP40이 낫죠 지금? 자 활망사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벙커를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벙커니 뭐 전투지원 본부니 2티어니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스나이퍼만 주구장창 뽑아가지고 그냥 뭐라 붙여도 그냥 이기는 그런 게임 같은데. 아 네 1대1 하실 때 화방보다는 저게 MP40이 더 낫거든요. 일단 빠르게 피오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면은 아 피오니가 아, 좋습니다. 피오가 금방 죽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저건 지금 반피 피오니는 저 아무 소용이 없죠. 화염방사 몇 번 하다가 그냥 또 도망가죠. 저 MP40 업그레이드 가거든요 저거 지금 다 죽였거든요. 아 역시 영국 기름 바른 보병. 화염방사가 몇 초 그냥 뿌렸다고 그냥 애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지금 국방 무리할 필요 없어요. 국방 그냥 지금 약간 한수 물리고 예 한수 물리고 저렇게 유닛 좀 모은다 한 번 몰아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나이퍼가 또 3시 지역에 있던 스나이퍼가 또 열심히 내려와야죠 또. 자 지금 토미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뭐 보병 트럭 나가지고 막 스튜어트가 나와도 나오지 않는 상황. 더 이상 영국한테는 뿜도 희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MP40 빌려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총류 통이기 때문에 자 하노마그의 피오니어를 태워서 공격력을 더 강화시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노마그가 되게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데 저게 또 공격력이 상당해요. 아우 보병 잘 잡죠. 제압도 잘하고 예 제압도 잘하고 그리고 또 뭐 얘는 뭐 옆 동네 저 전차 분단 뭐 이납처럼 뭐 딱총에 그렇게 숭숭 쫄리긴 합니까? 장갑도 강력합니다. 영국상 좀 싸고 피하시나 보지 않나요? 아 중이까요. 아 중이 예, 저격당하고 자 지금 CCS를 건설을 했어요. 사상자 구호서를 건설을 했는데 예, 스나이퍼가 메딕을 잡아주고 있고요. 아 지금 올라가요. 지금 만화사고 업그레이드 하고 올라가야죠. 아 MP40 업그레이드 하고 아쉽네요. 국적 지금 몰아쳐야 돼요. 아 지금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지금. 아 지금 뭡니까 저 방금 저 화염방사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아 푸만 좀 오바 아, 지금 3티어 좀 오바죠? 3티어 올리고 있나요? 예. 아 한우마그 못 버티는 거 3티어 지금 3티어 올라가면 못 버팁니다 절대. 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나요? 아 민트님 이런 거 좀 아쉽습니다. 민트님 지금 몰아쳐야죠 지금 3티어가 아 지금 몰아치는 거보다 지금 3티어 가면은 지금 한번 몰아치면 못 맞거든요 저거. 아무리 영국이 누비라고 해도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PIAT로 또 보병을 송송 잡아주고 있고요. PIAT가 아니라 대전차 보병이 아니라 대전차 화기가 아니라 대보병 화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합니다. 지금 PO 하나 돌리셔서 저쪽 기름 10기름 하나 끊어주셔도 영국한테 압박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국민 작전병 열심히 주문을 하시고 자 MG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3티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3티어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 뭐 3티어를 올려가지고 뭐 한우마그 화염방사 트럭 이런 것도 써먹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만약에 비슈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진짜 쿠라지 갖고 그냥 대범 쓰고 그냥 이 그러니까 3억 석탄만 모아도 그냥 가볍게 이기거든요. 근데 너무 모험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런 거 안 좋아요. 저 브랜 토미하고 저 총유탄 토미하고 저런 걸 막 섞어주는 거 하나로 몰아주는 게 좋거든요. 아 총유랑 브랜 좋죠. 둘 다 이렇게 두 개 빌려주는 게. 아 그냥 계산선생님 또 그거 모릅니까? 삼총류. 아 그 삼총류의 위험. 아니 일단 브랜을 하나 꼭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브랜거는 뭐 푸마를 대비해서 예. 뭐 하나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스나이퍼가 좀 더 그 국민 첫단병의 비율을 받으면서 좀 더 전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G도 좀 더 이제 전진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물론 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영국을 지금 소모를 시켜주고는 있는데 지금 MG 전진하는 것보다 좀 안전하게 지키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트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제 대위 나오니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대위 찍었으면. 자 지금 국방도 이제 멸투시 지역에 있는 그 자원이 많은 지역을 좀 해결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영국 멸투시 지역이 거의 다 지금 생각하는 걸 수 있겠는데요. 캥거루. 저 실력에 레벨. 아 예 캥거루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레벨에 12 정도는 저 실력에 캥거루 지금 찍은 거거든요. 12를. 아 지금 이러면은. 대전차 수단이 강구가 되지 않는다면 본진에 지금 탱크 트랩이라도 열심히 좀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개슈라도 뭐하죠 지금? 개슈박인 가지고 킹거로 상대하기에는 그렇죠. 한조실력이란 뭘까? 그냥 아까 그냥 무리하지 않고 그냥 킹킹 하지 말아도 그냥 안전하게 무병업하고 MP40이나 판슈 적탄만 모아줘도 이 정도? 필요하진 않을 텐데. MG가 지금 저거 못 박거든요 지금. 자 MG 지금 걷어야죠. 그냥 싸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 MG 지금 전멸하거든요. 3피 올려놓고 팍 뽑는 거는 아 이거 많이 아쉽습니다. 예. 3피를 뭘로 올렸을까. 예. 차라리 푸마라도 나오던가. 차라리 자 레벨 베르퍼 뽑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라리 푸마 뽑고 있고요. 뽑는 거보다는 차라리 개슈 뽑는 게 훨씬 낫겠군요. 아 정말 안타깝게 거지 없습니다. 지금 민트님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뉴비를 상대를 하면서 뭔가 긴장이 풀린 걸까요? 지금 저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쪽 기름 다 먹으면 캔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죠. 12시 지역에 지금 기름 다 먹고 있거든요. 지뢰라도 깔아야죠. 자 뮤니션 240을 가고 있고요. 지금 우측에 MP 뭐 지뢰를 그냥 한 줄로 쭉 깔아놔도 그냥 캥거루가 막아지겠는데. 지금 MP40 업그레이드 하나 해준 분대를 지금 계속 기름 쪽에 돌리면은 통일로 못 막거든요. 자 우리 파프리카님 지금 퓨마보다 레벨을 뽑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레벨보다는 지금은 아마 캥일 것 같거든요. 그냥 착찬 모으는 게 낫죠. 매번 짓고 화살이 지금 이제 일단 푸마가 나왔으니까요. 푸마가 좀 그 12시나 지금 10시 지역을 좀 순회 공연을 해가지고 저기 지금 테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푸마 한 대로는 부병 못 상대합니다. 푸미가 그냥 잡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영국도 지금 푸마를 어떻게 잡을 만한 그런 수단은 없잖아요. 아 일단 피아시랑 브랜이 있기 때문에 브랜 LMG 뭐 그래 당해준다면은 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지금 피아이 이렇게 한 군데 가지고는 제 앞에도 못 잡거든요. 지금 이대로 캥 나오면 망합니다. 제가 보기에. 자 캥거루가 오게 되면은 지금 좀 늦거든요. 그렇죠 늦거든요. 지금 캥거루 탱크 드래그